LA에서 남쪽으로 약 2시간 운전 거리에 위치한 포웨이라는 도시에 감자칩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 감자칩바이는 샌디에고 인근에서 가장 유명한 등산로 중 하나인데 매년 4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포웨이 호수에 주차를 하고 아름다운 레이크 포웨이를 내려다보면서 등산로는 시작됩니다. 중간부의 모든 사인은 감자칩바이가 있는 마운틴 우드슨 정상까지 거리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레이크 포웨이에서 출발하는 등산로는 왕복 7.5마일에 2100피트를 오르며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등산로는 넓고 좋습니다만 그늘이 없어 햇볕을 가릴 모자, 선글라스, 그리고 충분한 물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등산로 중간부에 쉴 만한 곳이 몇 군데 있어 물과 산행을 들면서 시원하게 펼쳐지는 주변 경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올라갈수록 크고 둥그스름한 귀암 괴석들이 나타납니다. 샌디에고 내륙의 특색을 보여주는 바위산들이 주변으로 펼쳐지고 사이사이 집과 건물들이 들어선 모습도 보입니다. 정상 부근에 삐죽하게 튀어나온 감자칩바이 옆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위 위에 올라서려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렇다고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이곳 위에서 온갖 포즈로 사진을 찍어보려는 사람들로 붐비는데 바위 구경도 하고 사람 구경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사진을 찍고 아래편 바위 위에서 점심을 했습니다. 각자 푸짐하게 가져온 반찬에 라면까지 끓였습니다. 점심 후 사람이 적어진 틈을 타서 다시 한번 바위로 올라가 작품 사진을 찍어봅니다. 하산은 아무래도 좀 쉽습니다. 내려오면서 아름다운 레이크 포웨이의 물결과 단풍도 구경한 멋진 하루였습니다. 감자칩바이는 67번 국도선상 칼 파이어 스테이션 소방서 인근에 주차를 하고 포장도로를 통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쪽은 경사가 급하지만 왕복 4마일에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